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15일 마감 시향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 코스피 0.19% 하락. 코스닥은 0.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아 왔다갔다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림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아, 외국인이 선물을 장 후반에 마이너스에서 아, 3,300개 매수해 주면서 아, 적당한 상황까지 마무리되어 있는 반등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현 아, 코스피 코스닥에서는요. 아 기관 외국인 같이 매도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금 랠리를 하기에는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현재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런 해외 시장을 조금 아무래도 반영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우존스가 전일 0.62%로 20일을 훼손할 듯말 듯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추가로 하락하게 된다면 조정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외국인이 아 여기 고점 인근에 있는 다우존스가 고점 인근에서 횡보하는 동안에는 계속 같이 여차하면 물량을 많이 틀어 내려는 그러한 상황을 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환율은요 원화 초강세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너무 원화가 강세만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자, 원화가 강세를 가져오게 되면요, 어,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만 수출주 위주의 어, 우리나라가 또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별로 좋지 않은 또 영향도 있기 때문에 어, 적절한 뭐든지 적절한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장중에 좀 지지부진하던 모습. 아, 장후반 인근에서는 반등 시도 넘면서 다우존스 0.2%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14% 상승 중입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다우존스가 추가로 하락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 외국인 기관들은 조금 비중 축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해서 나스닥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어, 마무리 잘 돼서 상승 전환을 좀 해야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조금 흔들림 있었습니다만 뭐 적절한 상황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가로 아주 강세를 보이기에는 아, 이제 너무 랠리를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염두에 돼, 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우리 포트폴리오 아, 삼성전자 아,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SK하이닉스 가지고 온 우리 팀원들에게는 어, 차익실현 일부 의견 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마무시한 수익률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하이닉스 38% 수익 예이야 중장기 가능 종목 5의 SK 하이닉스 들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24%, 삼성전자 우선주는 42%입니다. SK텔레콤 적당히 끊었고요. 에스테크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추천했죠. 추천하자마자 8%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팀 k 수익 공개 있으니까요. 천천히 들어가서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하나. 셀트리온을 2.6% 하락해서 닥트케인은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자 매수 하자마자 올라가다가 조금 추춤했습니다만 그대로 항체 치료제 사용 승인 나오면서 바로 끌어 땡기니까 오늘만 오늘 매수한 것만 2.6%마이너스에서 샀으니까요 플러스 0.7이니까 3.3% 상승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매매해 왔다? 셀트리온 제약을 61% 수익 내고 난 다음에요. 셀트리온으로 갈아탔습니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후에 21인근의 매수 가능. 그죠? 그리고 매수, 추가, 다시 오늘 추가. 자, 위에서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매도 그리고 수익은 잘 챙기고 난 다음에 다시 지지에서 매수. 그냥 쭉 들고 가는. 중장기 투자자 보다는 훨씬 나은 매매를 하고 있다. 강조합니다. 중장기 하시는 분이라도 이렇게 은봉이 14% 떨어질 때 가만 들고 있는 거 절대 잘하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나은 투자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티면 삼행제 장중에 상당히 3% 이상 흔들림 나왔습니다만 결국 항체 치료제 이슈가 있으니까 들고 가자. 조정권에 오면 셀티료은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전략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죠? 여기서 끊어먹었던 물량 여기서 다시 채워넣었다면 16% 이상, 그죠? 20% 가까이 세이브하고 다시 올라가는 폭. 아, 수익 취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시제니가 아, 상당히 강하게 바닷권에서좀 올라왔습니다만 저항권에서 아, 좀 틀어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아침에 아, 소개해 드렸던 에스테크 그죠? 아, 개장 전에 에스테크 관심있게 봐라 그리고 2% 인근에서 오늘의 추천주 하면서 딱 타이핑했습니다 그리고 8% 날라갑니다 자 이제 모든 입행성 다 돌려내고 강하게 갔던 부분 좀 처지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처질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No. 챙겨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돌아었기 때문에 그죠? 다시 재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추가 추가 이 낙폭 피해내고 다시 추가해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또 수익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에이스테크 수익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갔을 테니까 다시 확인해 드리자면요. 에이스테크도 4%대 수익 나고 다시 재반등 김이 보이니까, 아, 추가. 다시 재매수. 자, 야, 아까 팔아놓고 또 사놨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이 종목의 특징이 좀 그래요. 좀 갔다 싶으면 다시 데밀리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처지는거 용인 안 하고 차익실은 했고요. 오늘이 추세를 돌파해내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다른 5G 섹터, 죽지 않는 거 확인했고, 시장이 돌아서는 거 확인했거든요. 던질 때는, 던질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쳐지니까 던졌고요. 시장이 다시 돌아서니까 추가, 추가. 다시 아, 물량 채워넣는 그런 발 빠른 매매 해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잦은 매매가 아니라 지지와 장, 시장 판단에 따른 아, 그런 베스트 트레이딩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낯부러울지 끄 몰라도요. 해내기 쉽지 않은 매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일 추가로 올라가면요. 챙겨 먹고 또 먹는 겁니다. 가만히 들고 있으면요. 먹은 거다 토해내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전일 아, 초강세 보였고 오늘 아래 윗골이 좀다아단 정도니까 내일 추가 상승한다면요. 또 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 시장이 오늘 좀 혼조세 양상이었으니까 그냥 적당히, 아, 강보합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아,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그린 뉴딜 정도가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는 조금 시운찮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신세계도, 아, 네 번을 차익 실현했거든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이번엔 들고 간다. 여기서 매도. 그죠? 그리고 오늘 다시 재매수. 왜? 24만원권에 강력한 저항이었는데요. 이것을 강한 양봉으로 돌파했으니까 여기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지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짝 사들어갔습니다. 지금 아, 코로나 다시 재확산. 이슈 때문에 조금 주춤한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이것이 위에서 그냥 쭉 들고 가는 것보다 차이 실현한 이후에 다시 받아놓으니까요. 이 낙폭을 피해낸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동하면 또 먹는 거거든요. 그 부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호주머니 안에 내 손에 들어온 새가, 아, 진짜 내 새다. <laughs> 새다 하니까 좀 웃겨요. <laughs> 세대어 이런 것 같은데요. 내 네, 호주머니에 들어온 그 수익이 진정한 수익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또 반응을 한번 해 주셔야죠. 크크크크 이렇게. 그죠? 보고 계신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자, 우스갯 소리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수익은 잘 챙겨야 됩니다.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 판단이 우선이다. 그것만 실천해도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데 아, 성공할 확률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 <laughs> K야. <laughs> 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사회적 거리두기 더 강화될 가능성 높으면 또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가기가 힘들어질 텐데. 큰 맥락에서 보면요.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챙겨 먹었고, 이럴 게 없어요. 챙겨 먹었기 때문에, 다시 지지권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요. 매수하기 부담되는 건 맞아요. 신세계. 그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에, 매수하기가 부담스럽지만, 그냥 지, 지지권이니까 매수해 버렸습니다. 그죠? 다시 반등면또 먹는 겁니다. 또 먹는 거예요. 자, 셀트리온만 가지고 말씀드려도 여러분들께 할 이야기가 지지했음에도 저항했음에도 그 부분은 충분히 아, 이야기가 될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매매를 했던 이유를 들어보면요 크게 올라갔으나 밀렸죠. 그러나 하루 관망했습니다. 그 다음날 안 밀리는거 확인하고 매수거든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밀리죠. 그냥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차익실현. 그리고 다시 올일선 인근에서 지자죠. 매수. 매수매도 반복하다가 이번에는 매수하니까 8% 날라가거든요. 그냥 차익실현 해버립니다. 왜? 여기 정고점 인근이거든요. 하루 더 올라가는 듯 했으나 그대로 밀립니다. 중장기 가지고오신 분에게 39만원에 매도 그리고 32만원에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퍼펙트 크라운 트레이딩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은 아직도 여기 상단에 40만원권 못 갔으니까 그죠? 쏙 쓰리는 거 아닙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타 초장도 아니고 그죠? 중장기 하시는 분의 어, 매매 스타일의 폄하도 아닙니다. 과연 지지장에서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한 것과 그냥 가만히 들고 가는 것에 그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상당히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합니다. 닥터 K 주식생 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요, 외국인 선물이 사면 올라가고요, 선물 매도하면 빠지고요, 선물 사니까 올라간다. 외국인 선물에 집중하시고, 현물도 추가로 매도 강하게 출해되는지, 웬만큼 나와서는 개인이 좀 받쳐주니까 버텨내는데요, 선물을 좀더 집중하시고, 선물을 대량 매도하면서 시장 조정을 가져오는지, 조금은 긴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아 힘든 시장이었을 텐데요. 아,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별표 따라 들어가시면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아, 카페 수익 인증 그리고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닥터케이를 주식 투자 하실 때 코치로 선임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한번 검증해보시고요.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하셨으면 꼭 댓글 남기시면 닥터케이가 어, 섬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yeah.